안녕하세요. 조이 오브 크로셰의 조이입니다. 오늘은 향기가 날것 같은 튤립 스티치를 이용해서 요렇게 아니 살짝살짝 비춰지는 예쁜 튤립 네트백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상큼하게 내가 만들어서 내가 사용해도 예쁘지만 곧 다가오는 어버이날 마더스데이에도 사랑하는 엄마한테 카네이션이라고 우기면서 살짝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같이 만들어 볼게요. 오늘 사용할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오늘 페인트박스에서 나온 코튼아란이라는 실 이용해 볼 거고요. 요거는 100% 면사로 되어 있어서 가방 만들기에 적합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요런 가방을 뜨기에 적합한 것 같아서 선택을 해 보았고요. 브랜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 브랜드는 상관없이 이렇게 배색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실의 굵기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방 끈까지 사용되는 기본 컬러 베이지 컬러는 100g 정도가 필요하고 나머지 색깔들은 각자 50g이면 충분하니까 실 준비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실 굵기에 맞춰서 3mm 5호 바늘을 사용할게요. 바늘의 호수는 여러분의 실의 굵기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런 밝은 색 컬러가 나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톤 다운된 컬러를 선택하셔도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호비에서 나온 레인보우란 실인데 요 실은 조금 얇은 편이어서 제가 두 겹으로 작업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톤 다운된 컬러로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얌전하고 점잖은 느낌 있지요? 특히 어머님한테 선물하실 경우에는 요런 컬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런 퍼프 스티치류로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얇은 실로 작업을 여러 번 하는 게 조금 더 예쁜 부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실로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면 너무 코수가 안 보여서 지금 오늘 영상은 요 실로 작업을 하지만 실제 작업은 이렇게 조금 얇은 실로 여러 겹 작업하시는 게 조금 더 예쁠 수 있어요. 이 실과 굵기도 유사하고 약간 느낌을 더 좋아 보이는 제가 한국 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 및 디스크립션 박스에 적어 놓을게요. 하지만 저의 추천사항은 어디까지나 추천이라는 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는 요 정도 폭의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이즈는 23cm 9인치 정도가 나와요. 지금의 요 사이즈로 만들려면 저는 42개의 체인을 만들었었어요. 자, 그래서 42개의 체인을 잡아 볼게요. 요렇게 실을 잡고 이렇게 시작코를 걸어서 뿅 42개의 체인을 만들어 줄게요. 실을 걸고 고리로 뿅 빼는 방법으로 해서 42개의 체인을 만들어 줄게요. 자, 저는 이렇게 42개의 체인을 만들어 줬어요. 이것보다 더 크게 만들고 싶거나 작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3의 배수로 이 체인의 개수를 조절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떤 개수의 체인을 만들어 줬든 상관없이 마지막에서 3개의 체인을 더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를 만든 다음에 우린 그 다음부터는 짧은 뜨기, 즉 싱글 크로셰로 작업을 할 거라서 여기 바늘에 걸려 있는 요 마지막 요 체인 말고 여기 두 번째 여기로 들어가 줄게요. 여기요. 여기로 이렇게 쏙 들어가서 반코 이렇게 쏙 들어가서 이렇게 실을 걸어서 빼고 두 개 걸렸을 때 한 번에 빼는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 하나 해줬고요. 지금 요거 같은 자리 딱 같은 자리에 한 번을 더 해줄게요. 이렇게 한 번에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를 한 번 더 해주면 이렇게 같은 곳에 이렇게 두 개의 싱글 크로셰 짧은뜨기가 들어가게 되지요. 한 곳 이렇게 끝에 세 개씩의 싱글 크로셰가 한 자리에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시작할 때는 두 개가 들어가고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이곳에서 하나를 들어가게 해서 세 개의 숫자를 맞춰줄 거고요. 나머지 우리가 처음에 체인의 개수를 잡았던 그 42개의 체인을 이렇게 반코씩 뽕 넣어서 이렇게 반코씩 뽕 넣어서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를 한 체인당 하나씩 이렇게 해줄게요. 쭉 저는 42개고요. 여러분은 코스 조절하셨으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요. 쭉 한번 가볼게요. 짠, 이렇게 저는 42번째 여기 스티치에 이렇게 뜨개를 진행하고 나면 이렇게 딸랑 하나의 스티치가 남지요. 이렇게 딸랑 하나에
이렇게 딸랑 하나의 체인이 남아요. 요 체인에 세 개의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를 넣어줄게요. 하나의 체인에 이렇게 하나 해줬고요. 같은 곳에 하나 더, 또 같은 곳에 하나 더. 자, 이렇게 딸랑 하나의 체인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싱글 크로셰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또 남은 반 코들 있지요? 쭈루루룩 여기다가 우리 온 숫자 그대로 42개의 체인을 이렇게 뜨개를 해줬으니까 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를 해서 다시 돌아갈게요. 자, 혹시 몰라 다시 한번 잔소리를 해드리면 요렇게 남은 반 코들에 여기 요렇게 꿰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고, 여기 남은 꼬랑지 실은 같이 숨겨가면서 요렇게 같이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거의 다 왔지요. 요렇게 하나 둘 또 끝까지 가볼게요. 요렇게 딱 가놓으면 진짜 마지막이자 시작했을 때 딸랑 한 개의 코에 우리가 두 개의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를 넣었던 그 첫 번째 여기 위치에 하나를 더 넣어줄게요. 요렇게 하나를 더 넣어주면 여기 요렇게 세 개의 짧은뜨기가 가고요. 이쪽도 한 개의 코에 세 개의 짧은뜨기가 가면서 양쪽 균형이 맞춰지지요. 그러면 다시 이제 첫 번째 부위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 첫 번째 코 첫 번째 스티치로 이렇게 부위 모양 스티치 다 끼워서 빼뜨기 슬립 스티치로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제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요번에 하는 가방은 일정한 패턴이 들어가는 그런 가방이기 때문에 이 스티치의 개수가 조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서 컷수 확인 한 번만 할게요. 그래서 위아래는 42개의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양쪽은 3개씩이 하나의 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단을 또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은 이렇게 가방 아랫단 부분에 어느 정도의 높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부분 어떤 사람은 더 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조금 작은 물건을 많이 갖고 다녀 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 부분을 조금 더 넓게 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저는 다섯 단을 그렇게 그냥 짧은뜨기로만 싱글 크로셰로만 쭉 올려 볼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의 단은 벌써 한 상황이기 때문에 4개의 단만 더 뜨면 되겠지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빼뜨기 슬립 스티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체인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가장 첫 코의 위치는 짧은뜨기 친구들은 바로 빼뜨기를 했던 여기 살짝 다른 부위 코보다 짤동하게 들어가 있는 여기 지금 빼뜨기해서 낑겨 있는 얘가 바로 첫 코예요. 여기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아랫단 부분에는 조금 쭉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앞으로 거는 X자 짧은뜨기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또 넣고 앞으로 거는 세상 너무 쉽지만 나름 디테일은 또 훌륭하게 살아있는 X자 짧은뜨기로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줄게요. 이렇게 한 바퀴를 한 코 한 코 빼먹지 말고 우리가 지금 전단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42개에다가 6개의 코를 더해서 48개의 코, 48개의 스티치가 있었으니까 그 개수에 맞게끔 한 코 한 코 하면서 이렇게 뺑 한번 둘러줄게요. 자, 이렇게 거의 끝까지 왔지요?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 스티치까지 이렇게 이렇게 딱 해주면 자, 완전 초보자분들은 여전히 헷갈리는 얘는 바로 스티치가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빼뜨기 슬립 스티치 한 사이에 연결되는 그 그냥 코가 늘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자, 얘는 코가 아니고 얘는 기둥코, 얘가 바로 코지요. 이렇게 온전한 V 모양 얘가 코임을 기억하고 요거 첫 번째 V코에 이렇게 끼어서 또 슬립 스티치를 해줄 건데 내가 나를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 48개의 코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코수를 세어서 확인을 해서 오 여기 48번째다 하고 이렇게 딱 깨시면 돼요. 자, 이렇게
꿰고 펜실로 여기 고리 통과하는 빼뜨기 슬립 스티치를 이렇게 해줘야 얘가 이렇게 뿅 살아서 가방 바닥처럼 올라가는 무늬가 돼요. 자,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딸랑 두 개의 단을 지금 만들어준 상황이고 총 다섯 개의 단을 해서 조금 더 가방의 높이를 올려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세 개의 단을 더 떠서 총 다섯 개의 단을 만들어서 돌아올게요. 자, 저는 이제 거의 또 끝까지 왔지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마지막 스티치까지 해놓으면 이렇게 가방의 아랫단 부분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완성이 됐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튤립 스티치 하기 위해서 그 꽃의 줄기 부분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줄기 부분 색깔 연두색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실을 딱 갖다 놓고 이제 실을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자, 실을 바꿔주는 작업은 항상 이렇게 모든 실을 바꿔주기 직전 마지막 코스에서 실을 바꿔주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이렇게 V 모양 쉐입의 요 스티치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빼뜨기 슬립 스티치만 하면 되는 요 상황에서 요거를 당기는 거를 참고 얘가 아닌 얘 바꿔주고 싶은 실을 가지고 와서 얘로 요 과정을 마무리해 줄게요. 이렇게 빼고 통과하는 요렇게 빼뜨기 슬립 스티치를 해주고 자, 요 베이지색 실은 한 5, 6cm 남기고 잘라줄게요. 잘라주고 여기 바늘이 이렇게 실에 걸려있는 요 상황으로 이렇게 연두색 실하고 베이지색 실하고 이렇게 풀리지 않게 한번 꾹 묶어줄게요.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놔야 이게 또 풀려서 확 벌어지는 그런 짜증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묶어줬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연두색의 세상이 왔어요. 이 라이트 그린 컬러의 실로 이 꽃잎의 줄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요런 방법을 해야 이 마지막 과정에서 바꿔주는 요렇게 바꿔야 실이 깔끔하게 바뀌니까 요 방법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부터 줄기는 한길긴뜨기 더블 크로시를 작업할 거라서 체인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코를 스킵하고 세 번째 스티치로 가줄 건데 여기서부터 아니에요. 하나 둘 하고 야 여기다 이렇게 찾으시면 안 돼요. 두 개의 스티치는 얘는 벌써 낑겨 있는 얘는 그 전에 짧은 뜨기 할 때 싱글 크로시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얘의 주인은 얘예요. 첫 코 즉 이 첫 번째 스티치 벌써 지금 색깔이 바뀌어서 그렇지 하나 했지요. 그러니까 즉 얘는 얘에 딸려있는 벌써 사용이 된 스티치라는 걸 기억을 하고 여기 딱 붙어있는 여기가 야 첫코다 하고 여기서부터 넣으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얘는 벌써 사용이 된 거고요. 요렇게 두 개의 스티치를 스킵을 하고 세 번째 스티치로 가줄게요. 자 여기 요 스티치로 가줄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여기에다가 요렇게 넣어서 한길긴뜨기 더블 크로시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 두고 나중에 그 다음에는 체인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같은 자리로 들어올게요. 같은 자리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두고 먼저 두고 나중에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V 스티치 하나를 한 거예요. 얘는 한 바퀴 돌아오면서 V스티치 모양으로 만들어줄 거니까 살짝 무시하고 계속 V스티치 모양으로 줄기를 만들어줄게요. 자, 하나 만들었으면 또 두 개의 코를 스킵할게요. 하나, 둘 스킵하고 그 다음 스티치로 가줄게요. 바늘에 실 걸어서 쏙 넣고 걸어서 빼고 세 개의 실에서 걸어서 두 개 먼저, 두 개 나중에 사슬 하나 해주고요. 다시 바늘에 실 걸어서 같은 자리에 이렇게 두 개 먼저 두 개 나중에 오호 이렇게 V스티치 두 개가 생겼고요. 또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 거르고 그 다음으로 갈게요. 바늘에 실 걸어서 쏙 넣고 두 개 먼저 두 개 나중에 사슬 하나
다시 바늘에 실 걸어서 같은 자리. 두 개 먼저, 두 개 나중에. 어허, V스티치.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스티치 스킵하고 세 번째로 갈게요. 바늘에 실 걸어서 넣고 요렇게 더블 크로시 한번 하고 체인 1, 다시 바늘에 실 걸어서 같은 자리로 더블 크로시 한 번만 더 해주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오호 V스티치가 예쁘게 생기지요? 같은 방법으로 쭉 한 바퀴 돌려줄게요. 두 코 거르고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하고 사슬 하나 만들고 같은 자리에 이렇게 하나 더 만든다는 거. 요걸 기억하면서 쭈루루 한 바퀴 쭉 가볼게요. 자, 이렇게 또 끝까지 거의 다 왔지요. 두 개 거르고 세 번째에 더블 크로셰 체인 원 더블 크로셰 얍. 그 다음에 또 두 개 거르고 그 다음에 더블 크로셰 체인 원 더블 크로셰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 여기도 이렇게 두 개의 스티치가 남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합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 애매하게 여기 외로웠던 애 여기 외로웠던 이 체인 세 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얘도 짝꿍을 만들어서 V스티치로 변신을 시켜줄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들어가는 곳의 위치는 바로 얘가 시작했던 곳, 바로 얘에 낑겨있지만 얘는 벌써 사용이 된 코라고 말했던 그 낑겨있는 V코, 여기지요. 여기로 뿅 들어가서 걸어서 빼고 여기에다가 한 개 끈뜨기 더블 크로셰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오호! 그러면 얘도 약간 V가 되면서 외롭지 않게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체인을 만들어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방 옆면의 모양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못생겨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뜨기로 빼뜨기 처리를 해줄게요. 즉 half double crochet로 slip stitch를 해주는 거예요. 자, 바늘에 실을 걸고요. 여기 지금 사슬 3개, 체인 3개, 하나, 둘, 3개 했던 그 세 번째 V 모양으로 쏙 들어가서 걸어서 빼면 바늘에 실 3개 걸리지요. 얘를 3실 걸어서 통째로 슉 빼는 거지요. 오호. 그럼 얘도 어쨌든 V 모양의 V 스티치 친구들과 비슷한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줄기 부분 단은 완성을 했고요. 지금 여기 요렇게 딱 걸려있는 요 상황에서 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꽃모양, 꽃모양의 색깔의 실로 바꿔줄게요. 저는 일단 꽃모양 요 밝은색 핑크색부터 시작을 할게요. 실을 배색하는 순서는 완벽하게, 실의 배색 순서는 완벽하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저는 요 색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얘 또한 실을 자르고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린 색깔의 실도 잘라주고요. 요 핑크색 실을 가지고 와서 딱 대주고 지금 요렇게 긴뜨기를 해준 요 상황에서 얘를 요렇게 당겨서 통과를 시켜주고 쫙쫙쫙쫙 당겨주고 얘를 또 이렇게 묶어줄게요. 요렇게 묶고 화끈하게 확 묶어야 이 부분 헐렁하고 어설프지 않게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이 되니까 화끈하게 확 당겨서 묶어주세요. 바늘을 걸고 묶어줘야 이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바늘을 빼지 않고 화끈하게 당겨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블 스티치를 이용해서 꽃망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블 스티치는 한길 긴뜨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바로 보블 스티치예요. 그래서 체인을 두 개만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만 만들어주고 바로 밑에 여기가 바로 이렇게 줄기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뽕 뚫린 여기로 들어가서 꽃망울을 만들게요. 바늘에 실을 걸고 여기로 쏙 들어가서 걸어서 빼오면 한길긴뜨기 한뜰처럼 이렇게 바늘에 실 3개 걸리지요. 이때 3실 걸어 두 개만 먼저 뿅 이렇게 빼준 미완성 한길긴뜨기, 미완성 더블 크로셰 상태에서 또 바늘에 실을 걸어서
같은 곳에 넣어서 걸고 빼고 또 새실로 두 개만 먼저 빼주면 또 미완성 더블 크로셰 이렇게 두 개 생겼고요. 바늘에 실 걸고 넣고 걸고 빼고 걸어서 두 개만 통과. 미완성 한 길 긴뜨기, 미완성 더블 크로셰 네 개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하나의 꽃망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시작할 때 체인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은 세 개만 만든 이 상황, 지금 바늘에 실 네 개 걸려 있는 이 상황에서 실을 걸어서 쭉 당겨줄게요. 뿅, 뽕, 이렇게 귀여운 꽃망울 같은 튤립 같은 모양이 생겼고요. 여기서 바로 사슬 두 개, 체인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뿅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옆집에 또 꽃망을 만들어 주러 가볼게요. 바로 옆에 V스티치 했던 그 자리로 똑같은 꽃잎 하나 또 만들어 줄게요. 바늘에 실을 걸고 이 구멍으로 쏙 들어가고 걸고 빼고 이렇게 바늘에 실 세 개 걸어서 두 개만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해줬고요. 바늘에 실 걸어서 여기 또 들어가고 걸고 빼고 네 개에서도 두 개만. 자, 미완성 더블 크로시 두 개 해줬고요. 바늘에 실 걸어서 넣고 걸고 빼고 두 개만. 무조건 두 개만 먼저 빼주면 미완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미완성 세 개 해줬고요. 바늘에 실 걸어서 넣고 걸고 빼고 걸어서 두 개만. 오, 얘는 원래 걸려있던 애고 이렇게 미완성 4개, 미완성 한길긴뜨기 더블 크로셰 4개가 됐으면 얘까지 포함해서 3실 걸어서 이 5개를 한 번에 쫙 빼면은 오호, 이렇게 귀여운 튤립 모양의 버블 스티치가 또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서 바로 사슬 2개, 체인 2개를 이렇게 또 만들어주고요. 또 옆집으로 또 꽃 만들어주러 가볼게요. 또 여기로 바로 갈 거예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쏙 넣고 실 걸어 빼고 걸어서 두 개만. 또 바늘에 실 걸고 넣고 걸고 빼고 걸어서 두 개만. 바늘에 실 걸고 넣고 걸고 빼고 두 개만. 바늘에 실 걸고 넣고 걸고 빼고 새실 걸어서 두 개만 해서 요렇게 또 미완성 네 개 얘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 걸려 있을 때 한 번에 쫙 빼면 또 귀여운 꽃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또 사슬 두 개, 체인 두 개를 해주고요. 실이 저보다 얇은 실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지금 미완성 저는 4개를 한 세트로 해서 이렇게 꽃잎을 만들었는데 5번, 6번 하셔도 돼요. 횟수 조절은 여러분 실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돼요. 자, 또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넣고 걸고 빼고 3실 걸어 2개만. 또 바늘에 실 걸고 넣고 걸고 빼고 3실 걸어 2개만. 바늘에 실 걸고 넣고 걸고 빼고 두 개만. 오호, 바늘에 실 걸고 넣고 걸고 빼고 두 개만. 자, 저는 미완성 더블 크로셰 네 개가 이렇게 걸렸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두 개 정도 더 하셔도 돼요. 실이 저보다 얇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이 튤립 모양이 조금 더 통통하고 예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저는 어쨌든 네 개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의 실이 다섯 개 걸려있는 상황에서 3실 걸어서 한 번에 쫙 이렇게 빼면은 또 이렇게 꽃잎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사슬 두 개, 체인 두 개를 만들고 또 옆에 꽃잎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꽃잎을 이번 단 한번 쭉 만들어줄게요. 자, 또 이쪽으로도 지금 두 개의 V스티치만 남았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바늘에 실 걸고 여기로 쏙 들어가서 미완성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미완성 더블 크로셰 한길긴뜨기를 4개를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바늘에 실걸어 한 번에 쫙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슬 두 개, 체인 두 개 해주면 이제 마지막 이렇게 줄기가 딱 남아있지요. 이 줄기에 마지막 꽃이 만들어줄게요. 또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 안으로 쏙 들어오고 걸어서 두 개 먼저 두 개 먼저. 자, 혹시 이렇게 꽃잎을 만드는 과정이 이게 조금 깔끔하게 안 된다 싶으신 분들, 지금 요거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요 높이 길이감이 같아야 돼요. 혹시라도 이게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너무 길어지거나 하나가 삐뚤거나 이러면 이제 조금 울퉁불퉁한 꽃잎이 생기는 거고, 지금 딱 요렇게 하는 것처럼 요렇게 네 개의 길이감 여기까지, 그리고 바늘의 높이도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 하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면 못생긴 꽃잎이 생긴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서, 자, 요렇게 셋을 걸어서 쭉 다섯 개를 빼주고 쇽쇽쇽쇽 당겨준 다음에 요렇게 사슬을 만들어 주는 요코, 요코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음 단에 얘를 써먹어야 돼요. 즉 얘를 딱 기억을 해주고 사슬을 하나 더해서 이렇게 체인을 두 개를 만들어 주는데, 이 첫 번째 체인의 위치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슬립 스티치 빼뜨기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연결을 해야 되나 하신다면, 바로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요거를 요 꽃잎에서 찾으면 요렇게 네 개가 한그늘에 슉 모이는 포인트가 있지요. 바로 여기요. 여기. 여기에 이렇게 네 개의 미완성, 자, 이렇게 네 개의 한길긴뜨기 더블 크로셰가 모이는 요 점, 여기로 바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여기로 빼뜨기 슬립 스티치 해줘야 되는데, 구태여 따지면 여기서부터는 사슬 세 개에 체인 세 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V 스티치로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V 모양의 스티치 꿰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체인 두 개를 만들어줬던 상황이 여기로 합체, 여기로 이렇게 V 모양의 스티치를 들어가서 걸어서 빼고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딱 연결을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자, 그 다음 단에는 다시 이 베이지 컬러가 나와서 이 꽃 모양 사이에 그냥 베이지 컬러가 오는 그 단을 만들어 줄게요. 그러기 위해서 얘도 또 잘라 줄게요. 이 핑크색 실도 또 이렇게 5, 6씩 잘라주고, 또 이렇게 핑크색 실도 잘라주고, 다시 사용할 베이지색 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어주고 통과. 원래 마지막 단계에서 실을 바꿔주면 조금 더 깔끔하지만 지금 이 줄기 부분을 제하고는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티가 별로 나지 않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 실의 색깔을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또 화끈하게 묶어줄게요. 자, 이렇게 또 타이트하게 묶어주고 바로 첫 코 딱 붙어있는 여기 V 모양 여기 첫 코로 들어갈게요. 헷갈리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빼뜨기 하고 체인 하나 만들어준 여기 낑겨있는 얘,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는 이렇게 낑겨있는 완벽하게 첫 코가 첫 코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기다 바늘 넣어주고요. 이 꼬랑지 실은 짧은뜨기 하는 단 여기서만 숨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떠줄게요. 열에서 이렇게. 너무 초보자분들은 이 꼬랑지실 숨기는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너덜너덜 놔두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우린 나중에 정리합시다. 자, 이렇게 그래서 첫 짧은뜨기 하나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뿡 떠있는 이 공간, 요 안으로 쏙 바늘을 넣어서 요렇게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를 두 개를 해줄게요. 짠, 이렇게 해주면 지금 꽃잎과 꽃잎 사이에는 어쨌든 세 개의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가 온 것 같은 모양으로 보이지요. 그 다음의 위치는 바로 아까부터 제가 강조한 이 네 개의 한길긴뜨기가 모여있는 꼭지점, 바로 여기, 여기로 가주는 거예요. 여기 V코, 여기 이렇게 네 개가 모두 다 우주의 힘을 다해서 모여있는 여기로 쏙 들어가고요.
여기에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를 하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다 이렇게 해줘야 이 꽃잎이 약간 이렇게 누워있다가도 빨딱 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 완벽하게 꽃멍울이의 정수리에 하나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꽃멍울이와 꽃멍울이 사이에 짧은뜨기 두 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두 개의 코가 위에 있지만 여기 코마다 해주면 모양이 안 예쁘게 잡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스티치를 여기에다가 그냥 통으로 꿰어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넣어주면 또 몽우리와 몽우리 사이에 세 개의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가 온 것처럼 보이면서 꽃잎이 짠 하고 이렇게 쓰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짧은뜨기 어디 해야 되느냐? 요렇게 네 개가 쫙 모여있는 확 당겨볼까요? 바로 여기 위에 살짝 기울어져 있는 여기 부위 코에 이렇게 꿰어서 저는 꼬랑지 실도 숨길게요. 어려운 분들은 숨기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당겨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꽃멍울이와 꽃멍울이 사이에는 두 개의 짧은뜨기. 그 다음에는 또 여기! 짠! 여기 V코입니다. 여기에 V코 이렇게 끼워서 여기입니다. 이렇게 네 개가 쫙 모이는 여기에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 하나 해주고요. 꽃망울과 꽃망울 사이에 두 개의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 해주고요. 또그 옆에 이렇게 네 개가 모두 다 모여있는 꼭지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V코 끼워서 짧은뜨기 해주고요. 꽃망울과 꽃망울 사이에 여기 두 개치를 그냥 통으로 꿰어서 이렇게 그냥 여기 통으로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해주면 이렇게 꽃망울과 꽃망울 사이에 세 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안개기뜨기 모두 다 모인 여기를 이렇게 끼워서 싱글 크로셰, 여기 꽃망울과 꽃망울 사이에는 이렇게 투 싱글 크로셰를 넣어주고요.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삥 둘러서 여기까지 한번 와볼게요. 자, 삥 돌아서 여기 지금 두 개의 꽃잎을 남겨놨네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네 개가 쫙 모여있는 여기 V코 이렇게 끼워서 하나의 싱글 크로셰 해줬고요.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는 두 개, 하나, 두개 넣어주고요. 또 이렇게 꽃망울 위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싱글 크로셰 하나 해주고요.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마지막이에요. 얘도 꽃망울과 꽃망울 사이이기 때문에 얘도 빼먹지 말고 두 개의 싱글 크로셰 짧은뜨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합쳐줄게요. 합쳐주는 위치는 여기 지금 얘는 바로 아까 체인을 하나 세웠던 그 기둥코예요. 바로 여기에요. 여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꽃망울과 꽃망울 사이에는 이렇게 세 개의 짧은뜨기가 이렇게 쪼르르 왔으니까 요렇게 세 개겠네요. 하나, 둘, 세개 중에 첫 번째. 바로 여기 V 모양의 스티치에 끼워서 이렇게 빼뜨기 슬립 스티치 해주면 요번 단 이렇게 꽃잎들이 정리되면서 요렇게 짧은뜨기 한 단이 완성이 됐어요. 요단 하나 더해서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근데 한 단을 더 만들어 주기 전에 내가 자신을 못 믿는 분, 이렇게 꽃망울과 꽃망울 사이에 이렇게 세 개씩의 짧은뜨기들이 잘와 있는지 확인 한번 쭉 해보세요. 이렇게 코스가 맞지 않으면 이런 패턴이 들어가는 거는 다음 단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쭉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맞는다 싶으면 다음 단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체인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같은 자리. 방금 빼뜨기 하고 체인 하나 만들어 준 같은 자리로
쏙 들어와서 첫 번째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써 있는 V 모양의 스티치들마다 이렇게 한 코씩 한 코씩 꿰어서 쭉 한 바퀴 돌려줄게요. 자, 이렇게 여기도 거의 끝까지 왔어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를 야무지게 해주면, 오호, 또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 또 잔소리 한번 하면, 얘는 코가 아닙니다. 얘는 빼뜨기 연결 부분이에요. 자, 얘 무시하고 얘는 기둥코고 얘군 하고 여기 V 모양의 스티치로 뿅 들어가서 요렇게 이제 땡기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땡기지 않고 또 줄기를 만들어 주러 가볼게요. 줄기를 만드는 부분만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마지막 코스에서 이렇게 실의 색깔 바꿔주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베이지색 실 또 잘라주고요. 줄기 색깔 다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대놓고 마지막 빼뜨기 슬립 스티치를 요 줄기 색깔의 실로 이렇게 완성을 해주고 여기서 야무지게 묶어줄게요. 이때쯤 이 묶고 남은 이 너덜너거리는 실들은 어떻게 하나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요건 일단 나중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 덮어두고 계속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줄기. 자, 그래서 체인을 이렇게 세 개 만들어주고요. 하나, 둘, 셋 만들어주고, 자, 두 코 스킵하고 옆으로 가요. 얘 지금 딱 빼뜨기 연결하고 슬립 스티치하고 체인 만든 여기 벌써 사용이 된 거예요. 얘 벌써 하나가 사용돼서 이용이 된 거니까 얘 살짝 무시하고 이렇게 두 개의 스티치 스킵하고 세 번째 스티치로 가질게요. 바늘에 실 걸고 쏙 들어가서 한 길 인뜨기 이렇게 하나 해주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주고 다시 그 자리 그대로 같은 곳에 들어가서 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두 개의 스티치 스킵하고 또 세 번째로 가줄게요. 바늘에 실 걸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고 사슬 하나 만들어주고 바늘에 실 걸어서 같은 자리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더. 오호, 그러면 아까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또 이렇게 줄기를 만들게 되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해볼까요? 이렇게 두 개의 스티치 스킵하고 세 번째로 가줄게요. 바늘에 실 걸어서 이렇게 더블 크로셰 체인 원 같은 자리에 더블 크로셰. 자, 이쪽도 거의 또 끝까지 왔지요. 이렇게 두 개의 스티치 거르고 다음 스티치에 이렇게 한 개의 긴뜨기 사슬 하나 한 개의 긴뜨기 또 두 개의 스티치 거르고 다음 코에 이야 이렇게 더블 크로셰 체인 원 더블 크로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두 개의 스티치 자리를 스킵해야 되니까 이게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봐 주고요. 얘는 코스 아니에요. 이렇게 빼뜨기 때문에 연결된 부위가 살짝 이렇게 벌어져서 코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얘 혼자 남아있는 외로운 이 아이를 또 V스티치로 변신해 줄게요. 얘가 가야 되는 그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가 가야 되는 코 바늘에 실 걸어서 가야 되는 코는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얘가 붙어있는 애 바로 얘 여기 V코 있지요. 여기 첫 번째 V코 여기 두 코 거르고 하기 전에 낑겨 있는 얘 얘를 쏙 들어가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더블 크로셰를 이렇게 해주면 얘도 이렇게 V스티치 모양으로 변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빼뜨기 슬립 스티치는 긴뜨기를 이용해서 해줄게요. 바늘에 실 걸고 요 체인 3개 맨 처음에 세웠던 거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V 모양의 스티치를 끼워서 뿅 빼고 바늘에 실 3개를 한 번에 걸어서 쫙 빼면 얘도 이렇게 V 스티치 모양으로 변신을 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꽃잎 모양을 또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또 얘도 또 실을 자르고요. 저는 요 핑크색을 써볼게요. 요 색보다 조금 더 톤 다운된 요 진한 핑크색으로 그 다음 꽃잎을 또 만들어 볼게요. 여기 요렇게 딱 걸려 있는 상황에서 얘는 여기서 뿅 통과해서 실의 색깔을 바꿔주고, 요렇게 남겨져 있는 실 꽁다리 두 개를 화끈하게 묶어주고요. 우라차차차 이렇게 묶어주고, 지금부터는 또 핑크색으로 요렇게 귀여웠던 꽃몽우리를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체인은 두 개만, 하나 두 개만 만들어 주고 바로 여기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바늘의 실을 걸어서 쏙 들어가고, 걸어서 빼고, 두 개만 먼저 빼주고, 또 바늘의 실 걸어서 쏙 넣고 빼고, 두 개만 먼저 빼주고, 또 바늘의 실 걸어서 쏙 넣고, 두 개만 먼저 빼주면, 여기 기둥코 포함 얘 빼놓고는 이렇게 세 개의 미완성 더블 크로셰의 한길긴뜨기를 해놓고 실을 걸어서 네 개의 실 한 번에 쫙 빼주면 이렇게 귀여운 첫 번째 꽃몽울이 생겼고요. 여기서 체인을 하나 두 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또 옆에 여기 V스티치 줄기로 또 가줄게요. 바늘에 실 걸고 쏙 들어가고, 걸어서 두 개 먼저, 걸어서 두 개 먼저, 바늘에 걸려있는 요 실들 살짝 잡고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해요. 바늘에 실 걸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오른손을 잘 활용을 해서 어찌 되었던 여기 다 완성된 이 네 개의 미완성, 요렇게 4개의 미완성 한길긴뜨기 더블 크로셰가 이렇게 같은 높이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딱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바늘에 실 걸어서 한 번에 확 당겨주면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튤립의 꽃몽우리가 생겨요. 여기서 이렇게 사슬 두 개. 자, 이렇게 하면은 요색 다음으로 요색이 오면서 아주 예쁘게 배색이 됐지요? 같은 방법이니까 또 쭉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여기도 또 끝까지 거의 다 왔지요. 마지막 하나 남은 줄기 부분에 또 꽃몽우리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미완성 네 개의 더블 크로셰 한길긴뜨기 해놓고 한 번에 쫙 당기고 체인 2.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빼뜨기 슬립 스티치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위치는 제가 바로 여기, 이렇게 꽃몽울이 네 개의 한길긴뜨기가 쫙 모이는 여기 있지요? 요 점에 만나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점을 찾아주면 되지요. 여기서 여기 네 개의 한길긴뜨기 더블 크로셰가 쫙 모이는 바로 여기, 여기 이쪽에서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 V 모양의 스티치에 빡 끼어서 슬립 스티치 빼뜨기로 연결을 뿅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바로 이렇게 줄기 꽃몽울이 짧은 뜨기단, 줄기 꽃몽울이 짧은 뜨기단이 와야 되지요. 그래서 다시 기본 베이스 컬러인 베이지 색깔 등장하고 이 핑크 컬러는 또 잘라줄게요. 그래서 베이지 컬러를 이렇게 대놓고 뿅 통과를 하고요. 얘는 또 이렇게 잘 세게 묶어주고요. 자, 이렇게 세게 묶어준 상황에서 이제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 해야 되니까 체인을 하나만 만들어주고 같은 자리에 들어올게요. 우리 여기 꽃몽우리의 정수리이자 방금 빼뜨기 슬립 스티치를 해준 바로 여기, 여기로 들어올게요. 쏙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 짧은뜨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꼬랑지 실은 숨길 수 있는 포인트는 짧은뜨기 단밖에 없으니까 같이 숨겨줄게요. 요렇게 몽우리와 몽우리 사이에는 그냥 짧은뜨기 통으로 끼어서 요렇게 두개 해주고, 기억나지요? 우리 여기 했던 거 그대로 또 해주면 돼요. 얘 정수리 위치만 잘 찾으시면 돼요. 요렇게 네개의 한길긴뜨기 다 한 번에 모여있는 바로
여기 여기 부이코 여기 여기 부이코 이렇게 뽑기여서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 해주고 다 여기 요렇게 V 스티치들 있는 자 여기 요렇게 스티치 다 무시하고 요 몽우리와 몽우리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 요렇게 두 개의 싱글 크로셰 짧은뜨기 해주고 그래서 합이 요렇게 몽우리와 몽우리 사이에는 세 개의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한길기들이 쫙 모여져 있는 바로 여기 여기 뿅 깨어서 이렇게 V코 깨어서 또 이렇게 짧은뜨기 싱글 크로시 하나 해주고 또 여기 몽우리와 몽우리 사이에는 통째로 깨어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주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다 모여있는 여기 여기 이렇게 뽕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또 몽우리와 몽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통째로 깨어서 이렇게 두 개의 싱글 크로셰 짧은뜨기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요 짧은뜨기 단 또 한 바퀴 삥 돌아올게요. 자 또 거의 끝까지 왔지요. 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몽우리와 몽우리 사이에는 통째로 이렇게 깨어서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 두 개 오고요. 다시 여기 꼭지점 이렇게 몽우리 위에 정수리 꼭지점에 꿰어서 이렇게 하나 더 해주고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건 마지막까지도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가 두 개가 와야 된다는 거. 짠 해서 이렇게 끝내놓고 지금 꽃몽우리 사이에 이렇게 세 개의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가 세 개가 가 있는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 합체를 해볼게요. 핑크색 아니고 여기 서 있는 애도 아니고 첫 번째 2번 단의 첫 번째 V 모양의 요 스티치에 이렇게 깨어서 여기 V 모양의 스티치에 깨어서 이렇게 빼뜨기 슬립 스티치 해주면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또 짧은뜨기 단 두 단을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순서대로 예쁘게 꽃들을 만들어 가면서 원하는 가방의 높이까지 한번 쭉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열심히 쭉 떠서 제가 원하는 가방의 높이까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꽃이 가는데 그거를 한 세트하고 두 세트하고 마지막 세 세트는 못하고 이렇게 두 개 정도의 꽃이 들어오는 그런 단까지 완성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저는 지금 28cm, 11인치가 나오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취향껏 높이를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마지막 이렇게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 두 단까지 이렇게 딱 떠놓은 상황에서 이제 가방의 끈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가방의 끈을 만들 때 여기 완전 여기 이렇게 빼뜨기하고 슬립 스티치 하는 여기서부터 코스를 세서 정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씩 이동을 해서 이 빼뜨기 위치가 정확하게 딱 옆이 아니고 살짝 이렇게 들어와 있지요. 아무래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렇게 조금씩은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부터 코스를 세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가방끈의 위치를 지금 잡을 때는 이렇게 팽팽하게 잘 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방끈을 달고 싶다 하는 위치를 이렇게 대략으로 콕 찌른 다음에 여기 개수를 세어보는 거예요. 스티치의 개수를 세어볼게요. 저는 13번째 스티치에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해놓고요. 여기서부터 13번째 스티치에 일단 표시를 해놨고요. 여길 기준으로 여기서부터도 13번째 위치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여기는 약간 조금 빼뜨기를 한 자리 때문에 좀 복잡하지요. 그걸 감안해서 세셔야 돼요. 이렇게 나는 가방끈의 위치를 정하겠다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가방끈 달 위치의 중간에 스티치의 개수를 세워주는 거예요. 저는 18개의 스티치가 요 스티치 마커 사이에 있네요. 요거는 동일하게 반대쪽에도 적용을 해서 위치를 잡아줄게요. 요쪽 이런 빼뜨기 한 위치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코스를 세고 여기서부터 코스를 세면 약간 어긋나게 가방끈이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뒤집어서 요렇게 여기서부터 저는 13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번째에 요렇게 표시를 해놓고 요렇게 위에서 봤을 때 요렇게 서로 잘 맞는지 같은 위치에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한 후에 자 여기 스티치 마커와 여기 스티치 마커의 개수 저는 18개였어요. 한번 세어볼게요. 이렇게 18개를 세고 19번째에 이렇게 체크. 이 방법으로 해야 같은 위치에 잡을 수 있어요. 가방끈을 만들려면 다시 열로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자 쭉쭉쭉쭉 지금 마지막 짧은뜨기 단 두 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짧은뜨기를 할 거라서 사슬 체인 하나를 만든 다음에 같은 곳 여기 지금 슬립 스티치 빼뜨기를 한 같은 곳에 이렇게 꽂아서 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면서 지금 여기 가방끈을 만들기로 한 이곳까지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면서 이동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오면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오고 정말 스티치 바꿔 나 여기서부터 가방끈을 달겠다 하는 거기까지 오면은 이제 얘를 빼놓고 그곳까지 아까 표시를 해놨던 그곳까지 이렇게 짧은뜨기를 딱 해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체인을 만들어서 가방끈의 길이를 만들어 줄게요. 체인의 개수는 실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쭉 한번 만들어 보고 몇 건지 한번 세어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체인을 쭉 만들어 봤는데 저는 90개의 체인을 만들었고 요렇게 길이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가 20cm 정도가 나오는 그 정도의 길이감으로 만들어줬어요. 가방끈의 길이는 제 길이를 참고하셔서 여러분 취향껏 만드시면 돼요. 저는 90개의 체인을 만들었고 다시 한번 이쪽 표시를 해놓은 곳으로 연결을 해 볼게요. 아,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스티치 마커를 해놓은 요 자리로 들어와서 이렇게 짧은뜨기로 싱글 크로셰로 연결을 하고요. 이 가방끈이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을 꼭꼭꼭꼭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군요. 여기까지 짧은뜨기로 또 이동을 해줄게요. 아, 이렇게 또 거의 끝까지 왔지요. 이렇게 싱글 크로셰를 해서 거의 끝까지 왔으면 다시 스티치 마커를 빼고 그 자리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싱글 크로셰 짧은뜨기를 해주고 이쪽 반대편의 사슬의 개수가 저는 90개였으니까 여기도 체인을 90개를 만들어 줄게요. 자, 또 이렇게 저는 90개의 체인을 만들어 줬고요. 또 앞뒤가 뒤집히지 않게 이 가방끈이 꼬이지 않았는지 잘 확인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 스티치 마커가 있는 요 자리 이렇게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뿅 연결을 해주고 나서도 끈이 뒤집히지 않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줄게요. 끈이 꼬였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두 번, 세 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남은 공간 요렇게 시작했던 곳까지 요만큼이 남아있지요. 여기 또 짧은뜨기로 주르륵 가줄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왔으면 다시 첫 번째 스티치 자리에 꿰어서 슬립 스티치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고요.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가 아닌 빼뜨기 슬립 스티치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벌써 슬립 스티치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 말고 바로 옆에 아무것도 없는 여기로 들어가서 첫 번째 슬립 스티치 해주고요. 빼뜨기 해주고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여기를 다시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해놔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가방끈 시작되는 곳까지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빼뜨기를 해서 슝슝슝 가줄게요. 이렇게 뿅. 자 이렇게 가방끈이 시작되는 곳까지 왔지요. 여기까지도 야무지게 뜨기 슬립 스티치를 해주고 여기 지금 가방끈은 우리가 체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V 모양의 스티치들이 쪼로로록 보이지요. 여기를 이렇게 반 절반만 이렇게 꿰어서 절반을 꿀 때 이렇게 얄팍하게 이렇게 한 가닥을 이렇게 꿰지 마시고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치게 하면 이렇게 치우치게 하면 이렇게 실이 약간 두 가닥 정도가 이렇게 꿰게 되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도톰하게 이렇게 빼뜨기 슬립 스티치를 하면
조금 더 튼튼하고 짱짱하게 가방의 끈을 만들 수 있겠지요? 요런 방법으로. 요렇게. 이렇게 절반씩 V 모양의 스티치를 이렇게 절반을 끼워서 이런 식으로 빼뜨기 슬립 스티치를 쭉 해볼게요. 자, 이렇게 또 반대쪽 끝까지 거의 다 왔지요? 이렇게 한 코도 빼먹지 말고 한 스티치도 빼먹지 말고 빼뜨기 슬립 스티치를 하면서 이동을 해주고요. 짠 이동을 해주고 완전 경계에 있는 얘, 모서리에 있는 얘는 다시 V 모양 스티치 전체를 끼워서 슬립 스티치 빼뜨기를 하는 방법으로 또쭉 한번 가볼게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반대편 끈이 있는 여기까지 또 한번 쭉 가볼게요. 자, 뺑 돌아서 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렇게 V 모양 스티치 다 끼워서 이렇게 빼뜨기 슬립 스티치 해주고 또 가방끈을 만나면 여기 사슬을 반절. 반절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세 개의 실로 되어 있는데 가장 왼쪽을 꿰면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꿰일 수가 있지요.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편과 동일하게 빼뜨기 슬립 스티치를 가방끈을 따라서 쭉 해줄게요. 자, 이쪽도 거의 끝까지 왔지요. 이렇게 끝까지 완벽하게 끝까지 요렇게 가준 다음에 야, 진짜로 이쪽을 만나면 이렇게 V 모양의 스티치 통째로 꿰어서 야, 이렇게 빼뜨기 슬립 스티치를 하면서 또 시작했던 곳으로 쭉 가줄게요. 자, 마무리를 짓는 방법은 내가 스티치 마커를 표시한 전전 코 전전 스티치에서 끝을 내고 요렇게 실을 잘라주고요. 이렇게 바늘을 사용해서 실을 다시 끼워주고 지금 실이 걸려있는 마무리 코 말고 그 다음 코 말고 그 다음 코 스티치 마커가 있었던 그 자리로 와서 이렇게 V 모양의 스티치 몽땅 끼워서 통과를 해주고요. 방금 실이 출발했던 곳 바로 여기지요. 이곳으로 다시 바늘을 넣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사사사삭 당겨보면 이렇게 옆에 스티치와 같은 모양으로 마무리를 시켜줄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실을 숨겨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저는 이렇게 끈까지 달아서 다 완성을 했고요. 저는 이건 그냥 네모난 스타일이라서 안에 속지 안감을 넣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같은 색깔 어울리는 패브릭을 대어서 이렇게 안감을 마련해 봤더니 조금 더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안감을 못 대면 어떡하나요? 그런 분들은 이런 니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일일이 숨겨줘야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그럼 저는 이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두두두두두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